22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6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행된 교육에는 천여 명의 중개보조원이 참석해 의무화된 기본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날 신현희 구청장이 마이스 산업과 코엑스 일대 관광특구 지정, 수석 KTX 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브리핑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는 참석자들에게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직업윤리를 비롯한 중개사고 예방 등에 관한 강의를 통해 관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